한국의 김미리 선수와 중국의 리어 선수의 세 번째 대국입니다. 리어 선수는 이국에서 류에이코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이제 김미리 선수를 맞이했고요. 하변 쪽을 좀 먼저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변 쪽을 먼저 건드렸고요. 지금은 서로 피차 손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. 흑이 먼저 날 일자로 압박을 한다거나 하면은,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하면은, 백이 굉장히 답답한 모양입니다. 물론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, 사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. 네. 그렇다면 흑이 지금 씌워 간 쪽을 탈출을 해야 되겠죠? 이렇게 날 일자를 하거나 밀어가면 될것 같은데, 이렇게 날 일자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네. 이 맥이 있어서요. 이렇게 이으면 우선 석점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또 10집 이상 만들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관통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날 일자했을 때 이쪽이 좀 껄끄럽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백의 입장에서 그냥 밀어서 돌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이런 거 탈출할 때는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나가는 것이 약간이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날 일자했을 때 끊는 거에 대한 대비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날 일자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하변이 좀 자연스럽게 흑집으로 바뀔까요? 예를 들자면 날 일자 정도 하면 이렇게 집을 네. 지으면 자연스럽게 집은 되겠습니다. 약한 돌이 있으니까 집은 되겠지만 물론 이제 백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면 이런 돌들을 공격할 수 있는 형태 아닙니까? 아무튼 저는 이 백돌이 그렇게 심하게 시달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,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. 둘수 있는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.